우리가 그동안에 이 성탄 특별 시리즈를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해 오고 있는데요. 해외에 있는 우리 비대면으로 공부하는 우리 아미 동역자들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이 성탄과 송년 시리즈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려고 그래요. 예. 우리 미국 쪽에 있는 분들은 오늘이 성탄절 이브에, 성탄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그러죠. 예, 크리스마스 이브에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좀 울렁거리는 게 있겠지만 할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제목을 왜 진짜 그리스도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는요. 참고로 이 비대면으로 이제 설교를 듣는 해외에 있는 분들은 우리 아미 우리 권속들은 다 설교의 말씀을 노트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노트로 정리를 하시면 도움이 되시고 또 주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에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케 하시냐면요, 이 성탄일이 1년에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이 성탄일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예. 우리 2020년 금년 성탄은 제 생각에는 아주 특별한 성탄 같아요. 몇 가지로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COVID-19 때문에 비대면 성탄 예배를 드리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없었어요. 예. 두 번째로는 이번 성탄은 미국의 대선과 맞물려서 상당히 시끄러운 어수선한 성탄이 되어가고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두 짐승이 서서히 이렇게 노출되는,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노출되어 가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짐승, 계시록 13장에 이 두 짐승이 우리 눈앞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성탄절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우리에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어요. 이 성탄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최대 명절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네. 왜 최대 명절 날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우리 대답해요? 왜 기독교의 최대 명절 날이 성탄절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던 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대답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또 물어봐요, 사람들이. 왜 이분이 세상에 오시게 됐나요? 라고 이제 주변에서 물어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져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대답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또 질문이 있어요.
언제 이분이 이 세상에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성경에 어디에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간단하게 주전 4000년에 아담이 타락했을 때 라고 우리가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프로토 에반겔리온 그랬죠? 또는 프로토 유앙겔리온 우리 공부했죠?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는 거예요. 왜냐? 이분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구나. 그래서 기뻐하자라는 의미에서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바울도 개종하시고는 20년 동안은 이렇게 믿고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주후 55년에 고린도 전서를 쓰실 때 아담 타락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창세 전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실 것을 미리 디자인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동안 쭉 해왔죠. 예. 이것을 하나님의 신비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탄절에 보면은 이 성탄절을 디자인하신 것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창세 전에 디자인하셨구나 라고 바울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을 수가 있는데 또 믿어야만 되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90% 이상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담 타락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게 됐다라고 믿고 있어요. 예. 바울도 한 개종하고 한 20년 동안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전 세계 어디나 예수님이 왜 오시게 됐나? 그러면 아담 타락 때문에 오시게 됐다. 이렇게 믿고 있으면 돼요. 네. 그런데 소수의 소위 이마에 인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 성서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오신다라는 그러한 정보가 상당히 많아요. 성서에서는 이분이 이렇게 인간으로 오신다라는 것. 첫 번째 정보는 뭐냐면 어떤 계보로 어떤 육신의 계보를 통해서 오시냐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 사람으로 100% 인간으로 오시기 때문에 어떤 계보를 통해서 오시나? 그러면 첫 번째로 말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요 분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이. 세 번째로는 또 아브라함의 증손자의 유다 후손으로 오신다. 이분이 창세기 49장 8절에서부터 10절이. 그리고는 계시록 5장 5절에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17절 예수님의 계보예요. 또 계시록 5장 5절에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어느 계보로 오신다고 가르쳐줬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분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이것도 아주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가 주전 700년 뿐이 이분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왜냐하면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려면 다윗이 태어난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돼. 그래서 미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만삭이 됐을 때 나사렛에 계셨는데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사용하셔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하려면은 조상이 있는 곳으로 다 가서 인구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삭인 마리아가 요셉과 같이 나사렛에서, 저 북쪽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려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베들레헴에 가득 차 있으니까 인구 조사 때문에 주무실 것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다 이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7절에 그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실 것을 또 성경에서는 다 이야기해 줬어요. 어떻게 탄생하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한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고는 이사야에게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이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마리아가 임신을 했을 때, 성령님에 의해서 임신했을 때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당신하고 약혼자인 마리아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그 아기 이름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고 그 아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 딱 끝나고는 또 마리아에게 또 나타나셔가지고 가브리엘이 하시는 말씀이 직접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너 이제 아기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제가 아기를 가집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신데 하나님이 못할 것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45절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탄생하실 것까지 다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성육신 하실 모든 정보들을 성서에서는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가지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 가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은 게 뭐냐면, 성서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를 성서에서는 명기를 하질 않았어요. 정확하게 어느 날 태어날 것을 성서에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도 정확하게 성서에서는 기록해놨어요. 유월절 날에 성서에서는. 그리고 부활하실 날도 정확하게 가르쳐줬어요. 초실절 날에, 초실절. 그 다음에 승천하시는 날도 정확하게 가르쳐줬어요. 승천하시는 날이 언제부터? 초실절에서부터 40일 후에. 그 날이 무슨 날이?
초실절부터 40일이 거기서 10일만 더 있으면 초실절부터 50일이 오순절이. 그러니까 오순절 열흘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여기에 대한 날짜를 정확하게 가르쳐줬어요, 성서에서는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날짜는 성서에서는 정확하게 가르쳐주질 않았어요. 신기해요. 그래서요, 아무도 어떤 신학자들도 교회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특히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지를 않았어요.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사도행전이나 베드로 서신이나 바울 서신들, 요한 서신들, 소위 신약에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소위 카타콤 교회예요. 이 카타콤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들은 성탄절을 지키지를 않았어요. 왜 안 지켰을까요? 탄생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기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데 그러면 언제 이 탄생일을 제정했나? 누가 이 탄생일을 제정했나? 지금 오늘날 12월 25일로 그게 누구냐면 로마 황제,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콘스탄틴 황제. 몇 년에 이분이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313년이죠?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는 이분이 성탄 날짜를 12월 25일로 제정한 것이 23년 후에 336년에 336년에 12월 25일로 성탄일을 제정한 것이에요. 그러면 왜 12월 25일로 정했나? 그러면 요거 이제 잘 노트 정리하세요. 이 바벨론 종교예요. 왜냐? 우리 알다시피 로마 제국은 바벨론 종교를 믿어왔던 제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부했죠? 바벨론 종교는 세 신이 있죠? 누구누구예요? 니므롯, 세미라미스, 담무츠, 이렇게 되죠? 이 바벨론 종교에서 요 담무츠가 태어난 날을 12월 25일로 믿고 그날을 자기네가 담무츠 생일로 정해요. 이 단무지를 제가 여자의 후손 책에 보시면 단무지의 다양한 이름들이 나와요. 거기에 단무지의 이름을 토성이에요. 토성. 토요일에 나오는 세턴이라고 그래요. 세터데이 그러죠. 세턴. 단무지 로마 신화에서는 단무지를 세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농사의 신이에요. 그래서 토성의 별, 그 별신 토성, 그것을 이제 토요일로 세터데이로 만든 거예요. 페르시아 신화에서는 이 단무지를 미트라라고 그래요. 미트라, M-I-T-H-R-A,
M-I-M-E-T-H-R-M, 미트라 그래요. 이 미트라라는 이 뜻은 뭐냐면 빛의 빛을 빛 라이트요. 빛의 God of Light, 빛의 신이에요. 제가 이 마스크를 써서 발음이 잘 안 돼요. 예. 우리 화면으로 보는 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할 수 없어요. 코비 때문에. 미트라라고 그래요. 미트라. 아주 유명한 이름이에요. 미트라. 그것은 의미가 뭐예요? The God of Light. 빛의 신이라. 그런 소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요. 요 날이 12월 25일 바로 전에 12월 21일 또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22일 요 두 날을 우리도 나와요. 동짓날이라고 해요. 동짓날. 동지. 알죠? 동지. 예. 동짓날이 뭐예요? 동짓날이 동짓날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낮이 길어지는 거예요. 요 말을 꼭 적어 놓으세요. 낮이 길어져요. 다시 말하면 그동안 어둠이 길었던데 이제는 낮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말은 뭐냐면 빛이 더 많아지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빛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 말은 그날부터 시작해서 기쁨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빛이 많아지고 소망이 더 많아지고 아주 기분 좋은 날이에요. 그날부터. 그래서 동짓날. 그래서 단무지의 생일이, 단무지가 빛의 신이기 때문에 단무지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무지를 그런 빛의 신으로서 소망을 주는, 기쁨을 주는 이런 걸 염두에 두고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예수님도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일을 12월 25일로 한 거예요. 예. 이런 이유가 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예요. 예컨대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313년에 이제 공인하고는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져야 되는데 이 로마 제국에 사는 분들이 바벨론 종교에 익숙하기 때문에 바벨론 종교는 그 빛의 그 신인 12월 25일 단무지 생일을 그렇게 중요시하는데 기독교를 보니까 예수님의 생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독교를 더 많이 퍼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일을 단무지 생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이 된 거예요. 나중에 우리 알다시피 마리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배웠죠? 이 마리아 학설 우리 알죠? 왜 마리아를 만들었느냐? 거기에 왜 또 예수님 베비가 안고 있느냐? 이런 거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다 이 기독교가 새로 자기네가 받은 기독교가 바벨론 종교와 상황화시켜서 자기네가 공식적으로 이제 믿고 있는 기독교를 통해서 세력이 더 넓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지내왔던 바벨론 종교의 것들을 불러다가 거기다 적용시킨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니까 또 로마 카톨릭에서는 또 그것이 아니다 하면서 다른 또 이론을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왜 12월 25일 날로 했냐 이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3월 25일이다 이렇게 자기네가 만든 날이에요. 3월 25일이다 여자가 9개월 동안 임신하니까 3월 25일에서
9개월을 더하면은 12월 25일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 로마 카톨릭이 12월 25일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해버렸으니까 기분이 가장 언짢은 분들이 누구냐면 정교회 분들이에요. 정교회 분들. 이분들이 볼 때는 그게 억지 주장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교회 분들은 로마 카톨릭 보고 너희들은 12월 25일로 해라. 우리는 다른 날로 할 거다. 그래가지고 좀 성서적인 접근 방법을 써가지고 이분들은 그래요. 자기네가 만든 말이에요. 다 이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았던 날에 예수님이 그날이 1월 6일이다 또는 1월 7일이다 보는 거예요. 또는 또 이분들이 또 주장하는 게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들고 간 날을 1월 6일이나 7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네는 성서적인 측면에서 날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동방정교회나 동양정교회는 크리스마스를 1월 6일 나라마다 달라요. 또는 1월 7일로 그때부터 만든 것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예. 알겠죠? 왜 이렇게 다른가? 예. 다시 내가 정리를 하면 로마 카톨릭은 12월 25일, 정교회는 1월 6일 또는 7일. 그러다가요,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후에 개신교들이에요. 개신교들도 로마 카톨릭을 따라서 그대로 12월 25일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월 25일 하는 거예요. 개신교도 따라서요. 그런데 1645년에 개신교 중에서 아주 보수 그룹들이에요. 청교도라는 말 들었죠, 우리요. 예. 퓨리튼들 그래요. 개신교 중에서 청교도들이 반기를 들었어요. 1645년에 반기를 들고는 이 이방 신의 생일날을 우리가 왜 기념하느냐.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완전히 폐지해 버렸어요. 이 사람도 용감하게. 아주 소수의 보수 그룹들이에요. 그래서 이 그룹들 중에 일부가 미국으로 이민 갔죠.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미국에서도 똑같이 1659년에 성탄절을 불법 기념일이다, 비성서적이다 그래서 폐지해 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미국으로 이민 갔던 또 다른 교단들, 로마 카톨릭이니 또는 개신교들 또는 성공회,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은 그대로 12월 25일을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25일을 지킨 분들은 아주 대다수고 개신교 중에서 또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1월 6일이나 7일은 또 정교회 출신들이 그렇게 하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이제 주제가 이제 지금부터 제가 좀 몇 마디 하는 거예요. 중요한 주제들이. 종교 개혁이 일어난 후부터 1517년이죠. 성탄절이 지금 12월 25일이에요.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질에서 벗어나 가지고 비본질화 작업이 일어났던 거예요. 누가 이 비본질화 작업을 시도했었는가 하면 소위 1776년부터 소위 일루미나티가 만들어졌죠. 일루미나티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안에 다 이분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일루미나티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성탄절을 조금씩 변질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것이 유럽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유럽에서부터. 그래서 로마 카톨릭, 성공회, 루터교, 또 러시아 정교회. 근데 기독교 안에서 아주 첫날 12월 25일 그 날짜부터가 시작이 잘못된 거지만 이제 그 안에 그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내용들까지도 변질을 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날을 이제 기독교적 날로 만들었지만 다시 말하면 이날에 정통 기독교 성가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가와 같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만들어가지고 캐롤 비성서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비성서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크리스마스 캐롤까지 만들어가지고 소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이슈로서 주제가 그래요. 그렇지만 그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본 의미와 이제 변질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서서히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걸 느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노래들이 또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질을 시켜왔냐면 북유럽에서부터 이 크리스마스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그 소위 그 도구들이에요. 도구들을 창안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컨대 산타크로스 성서에 안 나오는 이야기죠. 산타크로스는 좋은 할아버지. 그래서 선물들을 어린아이에게 갖다주는 기쁜 소식을 얼마나 인간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뭐 금방 이 산타크로스의 이야기와 이것이 전 유럽에 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산타크로스 노래들 우리 부르는 것들이 있죠.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가 크리스마스 추리도 다 북유럽에서 만든. 그래서 이 겨울과 관계해서 겨울과 루돌프 사슴 또는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또 선물 교환 유럽에서도 했지만 우리도 어릴 때 한 새벽송 우리 크리스마스 요새는 안 하지만 저희들 어릴 때는 새벽송을 했어요. 얼마나 기억에 많이 남아요? 좋잖아요? 이런 게 다 그 당시에 거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크리스마스 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가족 파티 이 댄스 파티 뭐 술 파티 여러 가지 파티들 교회 안에서도 크리스마스 성탄 파티 성탄 예배도 드리고 성탄 파티도 하고 또는 지역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파티하고 기독교 국가들이기 때문에 회사 직장에서도 파티하고 또 음악 하시는 분들 성가 하시는 분들은 칸타타 뭐 음악회 뭐 여러 가지 기념
음악회가 전 유럽에 이제 퍼지고, 거기에다가 불우 아동 돕기, 가난한 자 돕기, 그와 같이 구세군의 그 자선 낭비, 다 이 영국에서 시작한 것들이. 그래서 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본주의, 본래 본질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시게 됐나,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조금씩 발전적으로 인본주의 성탄으로 이제 우리도 모르게 변질되고, 탈신본주의 성탄, 탈신본주의 성탄으로, 거기다가 인간 중심 쾌락주의 성탄으로, 또는 금전 만능 성탄으로, 마모니즘의 마모니즘, 다시 말하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매상을 올리고 돈을 벌기 위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유럽의 백화점에 들어가서 백화점이 이 크리스마스 때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그래서 미국에도 이제 메이시 백화점이니 시어스 백화점이니 이렇게 해서, 이게 19세기, 20세기 와서 이렇게 돈 버는 그러한 그 절기로 변질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오늘날 말할 것도 없이 심하게 지금 변질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질문이 있어요. 왜 성서에는 이 성탄절, 성탄하신 날을 주지 않으셨는가에, 부활절, 또 이분이 십자가 하는 유월절, 부활절, 승천절 다 주셨는데, 일곱 절기 다 주시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 탄생하는 절 날은 성서에서는 안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예? 안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를 속여오고 있고, 또 지금 이 두 짐승 그룹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본질이 없어져 버리고 비본질이 판을 치는,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금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질문이 있어요. 왜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질문을 노트에 좀 꼭 적으세요.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이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디자인하셨나? 그래서 날짜를 안 주셨나? 날짜를 안 주시고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날짜를 자기네가 만들어가지고 이런 짓 할 것을 미리 아셨나?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질문은, 전능하는 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이 하나님의, 소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비본질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그대로 놔두시는가? 왜 수정시키지 않으시는가? 특히 재림 직전은 심한 산고 때인데, 많은 산고들 중에서 이 성탄절 산고도 이게 만만치 않은 산고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때 살고 있어요. 이 성탄절이 말이 성탄절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더 즐겨요. 술집마다 지금 난리를 즐기고, 뭐 파티 많고, 장사하는 사람들 이걸로 대목을 보고, 그렇죠? 그리고 교회들도
크리스마스 추리니 뭐 지금 하는 모든 이런 것들을 해놓고 교회는 교회대로 또 변질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이게 우리 질문이 이 심각한 질문 하나가 지금 왜 이 날짜를 안 주셨나?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이거 우리가 오늘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변질하도록 놔두셨나? 제가 결론적인 말씀이, 자, 왜 안 주셨나? 그러면 전지하신 하나님이, 제가 답을 드릴게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한계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 피조물의 한계성과 피조물의 연약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부터 중요한 개념이니까 우리 한번 이 개념을 잘 짚고 오늘 집에 갑시다. 우리 영상으로 공부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던져진 창조 목적 학교 학생들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자세하게 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 창조 목적을 공부하고 그것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내려와 있는데, 우리가 이 창조 목적을 가르치기 위해서 직접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창조 목적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요 교장 선생님이 탄생하신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요 날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묵상하면은, 아, 이분이 왜 오셨구나, 이분이 무슨 목적으로 오셨구나, 요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 오신 날을 하루로 날짜를 딱 정해놨어. 성서에서 예를 들어서 몇월 며칠이다 딱 정해놓으면 사람은, 피조물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 하루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사건도 부활 사건도 이런 것도 날짜를 주셨지만 그날 하루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일이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날짜를 안 주신 게 이 오시는 사건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부활 사건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오셔야지만 십자가도 있고 부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창세전에 이미 다 디자인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오시는 사건, 탄생 사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날짜를 줘놓으면 그날 하루만 기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의 한계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도 요 날은 너희들이 잘 기념하라 그랬죠? 그 성만찬 그것도 1년에 하루 정도 기념하시면 돼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활절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 탄생하는 그날은 이건 하루만 날짜를 정확하게 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것을 가르쳤어요. 골로새서, 오늘 본문 말씀에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그랬어요.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구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모든 절기들, 안식일까지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들이다. 누구에 의한 그림자냐?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한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걸 지켜라 한 거지, 그 지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안식일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는, 요 말씀 잘 들으세요. 6일 창조하시고는 인간에게 창조 목적 파트너십까지 다 주시고는, 그리고는 7일 되는 날에 안식하셨어요. 예수님이 창조하시고는 피곤해서 안식하신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40장 28절에는 여호와는, 예수님은 절대로 피곤하지 않으시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0장 28절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피곤하셔서 쉬신 게 아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쉬셨나? 그 목적이 뭐냐면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이 목적을 말씀했어요. 뭐냐면 창조하신 분의 창조 목적과 그 다음에 창조주의 정체성과 이 하나님의 신비, 이것을 그 안식일에 묵상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딴 거 하지 말고 창조 목적이 뭐고, 6일 동안 창조하신 것 내용이, 그 다음에 창조하신 분이 누구고, 그 다음에 이 창조하신 분이 인간으로 내려오신다는 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10계명을 주시면서, 요 말 잘 들으세요, 1, 2, 3계명을 주시고는 이게 4계명이 안식일 지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1, 2, 3계명을 안식일 날에 집중적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딴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안식일의 목적이 뭐예요? 창조 목적을 묵상하고, 왜 창조했는지, 또 창조주가 누군지, 그 다음에 이분이 지금 성탄이에요, 내려오시는 목적이 뭔지, 이것을 묵상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병자를 고치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5절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안식일을 내가 만들었고 안식일의 목적이 나를 묵상하는 거고 내가 왜 인간으로 왔고 내가 누구며 내가 왜 창조했으며 이것을 묵상하고 묵상하고 묵상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은 365일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서는 그림자처럼 보여졌지만 신약에 와서는 365일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짜를 안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건 이분이 삼위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창조주 되시고 이분이 인간으로 내려오시는 분이다 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계속 묵상하기 위해서 성탄절 날짜를 주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는 365일이 매일매일이 성탄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 제목이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섬기는 12월 25일은 비성서적인 날이에요. 일부러 그런 비성서적인 날을 허락하신 거예요. 네. 이 일루미나티 그룹을 통해서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의 오시는 목적을 물타기 시킨 것이, 물타기라고 그러죠? 희석시킨 것이, 변질시킨 것이 오늘날 1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산타크로스나 크리스마스 추리나 뭐 기타 등등 많은 걸 가지고 인본주의화시킨 지금 물타기가 된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지금 지키고 있고 그런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그러면 또 질문이 이런 물타기식 방법을 그대로 왜 놔두십니까? 이 물타기식으로 지금 변질된 이 성탄절이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되어버렸는데 왜 그것을 그대로 놔두십니까? 이게 또 우리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 우리 한마디 꼭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진짜 성탄을 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탄의 목적을 하나님은 항상 역기능적 교육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역기능적. 다시 말하면 가짜들을 더 성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더 영향력 있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인간 역사 속에서 항상 그렇게 오셨어요. 왜냐하면 피조물들은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학생들은 창조 목적 학교의 학생들은 이 역기능적 방법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심각하게 공부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들을 풀어놔야지만 이 진짜가 무언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곧 재림에 오시는데 이 가짜 성탄절인 이렇게 막 난무하게끔 해놓으면 그 안에서 모든 기독교인이 아니고 입맞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짜 성탄을 찾게 되고 왜 이렇게 역기능 방법으로 우리를 복잡하게 했나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진짜를 더 찾으면서 우리 주변에 이 가짜에 혼돈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요 원리를 가르쳐주고 진짜를 더 강하게 설명해주고 훈련시켜주고 하는 이런 것을 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가짜 성탄절을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난무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 가짜가 까불고 이렇게 온 천지를 지금 헤매고 있을 때 우리는 더 정신 차리게 되고 성령님이 은혜를 주신 분들은 더 진짜를 찾게끔 만들고 이 진짜에 대해서 더 갈급하고 그리고는 내가 깨달은 다음에 이것을 또 내가 이걸 나눠줘야겠구나. 주변에 그렇지 않는 혼돈된 주님의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도록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며 내년에 2021년도의 성탄절은 지금보다 더 시끄러울 거예요. 2022년은요 더 시끄러울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 깨어서
진짜를 찾는 복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가짜를 본능케 하신 이유를 저희들이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성령님이요, 성령님이요, 더욱 깨닫게 인도해 주시고, 이 가짜들이 판을 칠 때 더 정신 차리고 더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주변에 하나님의 혼돈된 갈 길을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이끌어주는 그러한 지혜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크리스마스 캐롤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캐롤을 부르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집중하면서. 오케이?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이런 두 짐승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더 악하게 역기능 교육하는 일에 사용받을 터인데, 우리는 이러한 역기능이 우리 주변에서 보일 때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며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항상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때가 차면은, 이제 곧 그 때가 차고 있는데, 예수님의 때가 찰 때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하실 때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요 두 짐승 그룹들이 이제는 잡혀가지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진다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철저하게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이 창조 목적에 아주 가까이 집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역기능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되면은, 근데 그 때가 아주 가까웠어요. 이 모든 역기능 그룹들을 다 어디다 집어넣어요? 불마저 던지신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9장 20절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변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역기능 그룹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게 오늘날 인맞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계관이에요.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주여 저 안에 그래도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들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기도를 항상 잊지 말고 하시길 바라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이런 시각으로 보지 않을 때는 아주 우라통이 터지고, 왜 이렇게 세상이 이래 하고, 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고 막 덤벼드는 분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산기도 하고 막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금식하고 산기도 해야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의 스케줄대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식하고 산기도 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분들의 그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잘 이끌어주는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아멘. 예. 지금 이 시간은 우리 눈을 뜨고 축복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 베푸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베푸심과 성령님의 그 깨닫게 하심과 또 성령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